순직한 소방관은 소방서의 맏형과 신입대원이었습니다. 퇴직을 불과 1년 앞둔 베테랑 소방관과 임용된 지 8개월밖에 안 된 신입대원은 끝까지 화재 현장을 지키다 변을 당했습니다. 최원영 기자입니다. 성난정 화재로 순직한 59살 이영욱 소방위와 27살 이호연 소방사입니다. 1988년 임용된 이 소방위는 정년 퇴직을 불과 1년 앞두고 있었습니다. 퇴직 이후 가족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식구들밖에 모르고 부모의 문제죠. 집도 안 나 마련하고 싶었고 뭐 그랬는데 뭐 죽어보면 뭔지 알지. 이 소방사는 올해 1월 임용된 새내기 소방관이었습니다. 어렵게 소방관의 꿈을 이룬 만큼 궂은 일은 항상 도맡아 했습니다. 소방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단전 대학을 포기하고 직업을 굉장히 사랑하는 친구였는데 안타깝습니다. 현장에 함께 출동한 동료는 두 사람이 오래된 건축물을 보존해야 한다며 적극적으로 잔불 정리를 하다 변을 당했다고 전했습니다. 최소 평사 해주시고 직원들에게 서로 응급사파에 일선제 진지주의하셨고 그런 이제 안내드리고 현장에서 소방청은 두 소방관에게 각각 1계급 특징과 옥조 근정훈장 추서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연결식은 오는 19일 거행됩니다. TV조선 최원영입니다.